파죽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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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교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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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상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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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백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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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렵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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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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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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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학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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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하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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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먼저 이 파죽지세. 지금은 이런 말을 참 안 쓰지만 우리 어릴 땐 이 말 참 많이 썼어요. 파죽지세라는 말. 지금은 사람들 쓰지도 않아요. 저 이런 말을. 파 깨트리다. 파죽. 대나무를 깨트린 그러한 형세. 세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잖아요. 또는 결과.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이 동네에 이 대나무를 다루는 집이 있었어요. 그럼 막 저는 거기 가서 대나무 다루는 거 보고 얼마나 재밌는지 아주 정신 넋을 놓고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거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이제 옆에, 한 옆에서. 세상에, 대나무는 이렇게 놓고 칼 딱 대가지고 탁 하면 그냥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멋지게 나가는지. 또, 그리고 그렇게 이 갈래를 낸 것 같고서 또 이렇게 이 바구니를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제 눈에는 요술 같았어요. 그런 게. 그리고 그 제가 만져보려고 하면 막 아저씨들이 못 만지게. 뭐 손 다친다. 손 빈다고? 이게 워낙 날카로우니까요. 이게 파죽지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쪽과 이쪽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한쪽이 어느 순간 팽팽하다가 한쪽이 팍 쓰러지게 되면 순식간에 상대가 막 짓밟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파죽지세예요. 한번 딱 간 곳은 금강건 그냥 그대로 쫙 아예 벌어져 버리는. 이게 그래서 이게 파죽지세라고 하는 말을 이전에는 참 많이 썼죠. 그래서 병세가 강하여 거침없이 적을 물리치는 기세예요. 이것이 진서 두예라는 사람이 전기에 나오는데 금 병의 이진이요. 지금 병력의 의력이 이미 충분히 떨쳐졌어. 그러니 이것은 비역한데 파죽이야. 이것은 비유하자면 대나무를 깨트리는 것과 같다. 쪼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수절지후 개 영인이 해요. 처음에 처음 마디만 들어갈 때 이게 좀 뻑뻑거리지? 그 수절지후 그 몇 마디 우에 몇 마디 딱 되는 순간 그 다음에는 개 모두 다 그 아래는 모두 다 영인이 해요. 칼을 만나자마자 그냥 다 풀어서 쪼개서 해. 이게 이제 이 두예라는 사람이 그 병력의 의세에 대해서 파죽이라고 하는 이것의 형세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얘기했죠. 다음에 파교려상. 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물수변이 있으니까 대개 물수변 뭐 있으면 물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한 70%는 70%는 물이름이에요. 물수변 들어가요. 예를 들면 한양할 때 또는 한수할 때 그거 물수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수예요. 우리 한강이라고 말하는 게 한수죠. 예전. 그 똑같아요. 파수예요. 파수. 이거를 폐수라고도 읽는데 뭐 그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파라고 예, 이 물수변 붙었을 때는 파수라고 읽어요. 그래서 파수의 다리. 려상 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나귀예요. 당나귀. 이게 우리 천자문 맨 끝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려라독특이라고 나와요. 여기다가 이룻자에다가 말마변 붙이면 려가 됩니다. 허물루자에다가 말마 붙이면 라가 되고 살매자 여기에다가 송자를 붙이면 송아지 독자가 되고 절사자에다가 또는 관청시자에다가 소자를 붙이면 특이 돼. 그래서 이 숫소특 송아지 독 그리고 그 노세라 당나귀려 그래 려라독특 그렇게 예, 나오죠. 그 천자문에 려라독특 하약, 초약, 놀래서 파닥파닥 뛰고. 그, 여기 당나귀려예요. 그래서, 파교류, 려상이라는 것은, 장안 동쪽. 그, 지금의 시안. 그, 장안 동쪽 파수 다리 위를 가는, 다리 위에를 가는 당나귀? 말하자면, 당나귀 위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거기 경치가 되게 좋은 모양이에요. 파수 물가가. 그래서 이 그 뭐 저는 중국을 아예 가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장안이라는 곳이 뭐 워낙 그 진시황 그때 전부 다 이렇게 그 이전 수백 년간 말하자면 이렇게 됐던 곳이라 굉장한 곳이겠죠. 근데 그 거기 그 당나귀 위인데 이래서 파수 다리의 당나귀 그 위에 이제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그 려상이니까. 근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요. 아주 시를 짓기가 좋다라는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상을 짜기에 아주 적당한 거. 마치 우리 집 같은 모양이죠. 이런 데 있으면 진짜 시한수가 절로 딱 나오죠. 아, 그 대나무가 흔들흔들 춤을 추는데 대나무가 바람을 타는 건지 내가 내 마음이 바람을 타 불러일으키는 건지 말하자면 다 그런 그 시상이 탁 떠오르는 그게 시를 짓기 딱 좋다. 그런 다음에 판상주한 판상주한 우리 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렇게 삼국지에 장비랑 연상돼서 판 나오는 게 뭐죠? 장판기. 그 이 조조의 대군이 딱 남쪽으로 딱 그 형양 그쪽으로 딱 쳐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이 형양 쪽으로 막 이제 그 유비가 이렇게 도망을 치는데 또 백성들이 또 유비가 어질다고 또 쭉 쫓아가요. 이제 그걸 갖다 조조 대군이 치시는데 이게 환장할 일이죠. 그 이제 이 사람들 그렇게 이 그 유비가 좋다고 쫓아오는 사람들 죽게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중간 막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곳이 장판교였어요. 장판교에서 장비가 그 여기는 내가 맡겠어 크게 가지고 이 장판교에서 그 장비가 턱 이 장팔사 뭐 휘두르면서 예 이 조조군을 갖다가 이렇게 지체시킨 곳이죠. 격파한 곳은 아니고 예 지체 그게 장판입니다. 그 이게 판이 뭐예요? 언덕이에요. 언덕 비탈.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하면 또 참 공격하기가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어려운데 이 장판교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 장판교부 그러니까 피탈 그 거기에서 이 조조부를 막은 거죠. 이 판상 조 판 피탈 위에서 쭉 달려간다 뭐가 환 구슬이 어제도 그 손자 녀석 와가지고 이렇게 싱싱이 좀 갖고 했는데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 한 군데 여기 그 대중교육연수 거기가 이제 좀 조용해서 거기 갔는데 이렇게 피탈진 곳이 있어요. 예, 거기서 제가 그 싱싱이 딱 앉아가지고 이 발로 굴르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비탈이니까 싹 잘 내려가는 거야. 그 애기도 따라서 한 두 번 하더라고요. 이거 바로 지금 그 말이에요. 판상조안. 비탈길 위에서 구슬을 굴린다? 그건 뭐 볼 것도 없어. 제대로 그냥 지가 굴러가. 힘을 크게 안 줘도. 그래서 이것은 기세를 편승해서 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기회를 잘 탄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기회를. 그래서 그 민숙 씨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애는 애대로 쓰고 뭐 하는데 뭐 뭐는 없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 왜 그러나 기세를 못 타서 그래. 기세를 타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럴 때는요 딱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잊어버려.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괜히 해가지고 자기 마음만 상하고 예 뭐 뭐 다 그래. 예 그럴 필요 없어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도 예, 그런 그 바로 그런 기세를 타라 그게 판상주안이에요. 다음에 팔백지우라는 건 이건 뭐냐면 은나라 말기에 이 그 은나라의 반기를 들고 주나라의 모인 제우의 숫자가 800이래요. 800. 그러니까 막 큰 나라, 작은 나라, 또 작은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어떤 조그만한 지역, 말 별별 녀석들이 다 모여든 거죠. 예, 이때. 이제, 그래서 이제 사기 본기에 나오는데, 주 무왕 동벌 하여. 주나라 무왕이 동쪽, 은나라 지역을 향해서 치러 나아가면서 맹진에 이르렀을 때, 지맹진. 그 맹진나루에 딱 이르렀을 때, 제후 반응. 다른 나라의 제후들도 은나라의 반기를 들어 회주작 800여. 이 주나라에 합세한 녀석들이 800명이 됐어. 그래서 이게 800제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를 드는데 이렇게 같이 한 사람. 800제후요. 다음에 파력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88 입력 요리제 그 서로상 도울상 이런 데 이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제가 진평이 이렇게 동네에서 이 요리 나눠주는 거 그거 맡았을 때 그거 잘했다고 칭찬받았는데. 그때 진평이 그랬죠. 나한테 천하를 이렇게 맡겨도 나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리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사지만 천하를 요리하는 사람은 재상입니다. 그 이 천하. 예. 그 지금 우리나라의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그 천하를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건 전 모르겠지만 적어도 천하를 요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앉혀야 되죠. 예, 그런데 앉아. 그래서 그 재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재상. 팔엽은 뭐냐? 잎이 여덟 개요. 이거는요. 올해 한 잎이 딱.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잎이 또 딱 해. 그래서 이거는 팔엽이라고 하는 건 팔대나 같아. 그러니까 이제 윤민숙 씨가 8대 후손을 볼 수나 있겠어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8대 후손은 8엽 후손이야. 아무래도 8엽 후곤 먼저 이런 식으로 그 8엽이라고 하는 건 8대가 재상을 했다는 게 대단한 집이죠. 야 이건 뭐 이게
당서 소우라는 사람 전기에 나오는데요. 그 당나라 때 이 소씨 이 그 우리가 아는 소정반이니 예, 백제를 정반한 바로 그런 그 소씨들이 그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8대나 재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굉장한 일이죠. 다음에 하거읍제 아래하 수레거 우룩 제인제 그 제줄제 뭐 이런 거죠. 하고 수레에서 내려서 죄에 대해서 올라 여기서는 죄는 죄인을 여기서 가. 그래서 하나라 우왕이 길에서 죄인을 보고는 수레에서 내려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제 좌우 축군들이 그랬다는 거죠. 군왕 하위 그 하 위통지 지어 자야오. 그 측근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임금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통곡하는 것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셨습니까? 하자 우왈 백성 각자 우임금이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은 각각으로 있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이 그들의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을 삼는 이게 노자에도 나오죠. 노자 그 49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 그 성인은 그 상 무심하여 성인은 늘상 그 어떤 일정한 마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심을 의심해라. 백성의 마음을 갖고 자기 마음 삼는 지금 똑같아. 그래서 소왈 백성 유죄 제여일이 그 서경에서 뭐 이렇게 말해.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사실은 제여일이냐 여일이 나 한 사람에게서 사실은 그게 달려 있는 거. 내가 잘했으면 그들 왜 죄를 짓겠어? 말하자면 그런 식의 그 군왕이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니들이 뭐 말하자면 그런 식의 그런 사고를 가져가지고는 훌륭한 제왕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거읍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수레에 내려서 죄인을 보고 온다. 넌 왜 죄를 졌냐 이게 아니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백성이 지금 저렇게 죄를 지은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겸손한 왕이네. 예? 겸손한 왕. 겸손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숙 씨가 이렇게 수업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사실 그대가 죄송한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강하게 끌 수 있었으면 그 민숙 씨가 그렇게 늦게 오겠어요? 그거 저희 죄죠. 네? 그렇게 예 그렇게 생 아니 죄송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이 바로 지금 이 그 크게 혼내키는 우왕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왕의 말씀. 하거읍제가 읍제네 읍제. 예. 다음에 하필성장 하필 근데 아래하 부필 이룰성 문장장 붓을 또 떨어뜨리면 아 그걸 아래로 막 뒹군다는 말이 아니에요. 붓을 딱 들고 있다가 들고 있는 붓을 쓰려고 딱 내리자마자 성장 문장이 쫙 이루어지는 굉장한 거죠. 하필 성장이 예. 붓으로 쓰면 바로 문장이 돼. 이게 삼국지 의제의 그 우이 문제기에 나와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그 역사에 볼만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그 좀 정치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을 때는 문자 붙은 사람들만 보면 돼요. 그 문자 붙은 문공, 문왕, 뭐 이런 사람, 문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했나
하는 것만 딱 보면 돼요. 그것도 어디서? 다 보기 어려우면 그분이 돌아가신 기록이라든가 그 그런 것들만 보면 거기 다 압축돼 있어요. 그거 보면 그 아 이 다른 제왕들은 쓸데없이 이런저런 이름들이 붙었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런 문자가 붙었는가? 제일 훌륭한 임금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 그 우위 문제가 그랬다는 거죠. 천자 문조 하늘이 내려준 그런 이 문장가적인 그런 것을 타고 나서 하필 성장 붓을 딱 내리면 그대로 문장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방문 강식 아주 그 글도 널리 하고 그리고 아는 것에 막 힘써가지고 재에 겸해요. 제주는 제주대로 또 우리가 그 기량은 기량대로 이렇게 그러지만 이걸 갖다 같이 겸비해서 가진 분이야. 그런데도 이 우위 문제는 자기 아우를 질투했죠. 자기 아우 조식을 조작원 그 이게 그 낙신부를 준 조작원을 질투했는데 그러니 그 아우는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이 사람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조조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유비는 조조한테 상대가 안 돼요. 조조는 정말 뛰어난 인물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데 그 문학적인 그것 때문에 아주 이 조조가 상당히 많이 당하죠. 이 조조가 정말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대단한. 자, 왜 문학적으로 왜요? 조조가 원래 시도 잘 쓰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 잘 모르니까. 아, 왜 욕도 먹냐고요? 아니 조조가 욕도 먹는 건 그 후한의 황제들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뭐 하고 결국 자기가 이제 황제보다 더한 권력을 발휘했다고 질투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후한의 황제들이 얼마나 웃기는 녀석들이었는데요. 진짜 웃기는 녀석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여러분들이 명박이라든가 이 그 근혜 양에 대한 그런 거 이렇게 보고 그랬을 때요. 저는요 그 후한의 임금들을 생각합니다. 후한의 임금들이 어땠냐면요. 아니 자기가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막 벼슬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싸들고 오면 그 사람한테 벼슬자리를 주고 이래요. 그러니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황제가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근데 명박이니 이런 애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조조가 이렇게 욕먹는 이유는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은 화학상달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도대체 내가 하늘을 원망할 것도 없고 내가 남을 탓할 것도 없어. 내가 열심히 그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내가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이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저 위로 천문에까지 이르르게 되면 하늘에까지 그 다다르게 되면 지하자 기초로 나를 알아줄 것은 바로 저 하늘일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화학상담. 학연지만 왜 이렇게 보는 것이 늦은 거야? 너는 왜 이렇게 깨우치는 게 늦니? 네, 하는 그 말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